안녕하세요. 박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이쿼리의 슬라이드 업 메소드를 공부를 할 건데, 슬라이드 업 메소드는 어떤 해당되는 요소가 마우스 이벤트에 의하여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도록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슬라이드 다운처럼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를 넣을 수 있는데, 문자열 또는 숫자열을 넣어서 서서히 올라가게 하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클릭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클릭 말고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마우스 오버 이런 기능 있죠? 마우스 오버 기능인데, 저는 마우스 오버 기능을 쓰지 않고 마우스 엔터 기능을 썼어요. 그래서 마우스 엔터 메소드에 의해서, 이벤트 메소드에 의해서 여기가 랭크 순위가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마우스가 급상승 검색어라는 버튼 위에 올려져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이 메소드가 동작하죠. 그러면은 슬라이드 업이 됩니다.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클릭 기능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다른 이벤트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엔터 메소드를 썼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마우스 오버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마우스 오버 메소드는요, 자식 요소에까지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동작이 생겨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div 안에 OL에 li 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div 안에 두 개의 자식의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동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우스 엔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리키는 그 해당하는 요소에만, 우리가 지금 div 요소에 그걸 사용할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만 정확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 대신에 마우스 엔터 기능을 썼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우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변수를 쓰게 되죠? 바 해서 랭크라고 해서, 자, 문 버튼을 살살, 키보드 자판 소리가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살살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무엇이 랭크가 랭크의 자식 요소 중에, 여기에 버튼에 마우스 엔터가 되는 거니, 마우스 오버 대신 엔터 쓴다 그랬어요. 자, 이거. 자, 이 랭크, 즉, 랭킹이라는 요소, 아이디 요소의 첫 번째 자손에, 첫 단계의 자손에 무엇이 있다면 버튼이 있다면, 이렇게 되죠. 그것을 마우스 마우스 엔터라는 거는 해당하는 요소에 접근하면, 해당하는 요소에 바로 접근하면 이벤트가 생깁니다. 자, this.next 써서 쓰겠습니다. 저번 시간처럼. 속도를 줘볼까요? 처음 하면 좀 부드럽게 올라가겠네요.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이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이미지긴 한데, 여러분이 할 때는 OL에 li로 짜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체를 div에 넣으라 그랬어요. 자, div가 슬라이드 업 되는 거죠. 무엇이? 버튼에 마우스 엔터를 하면, 마우스 엔터라는 거는 해당한 요소에 마우스가 접근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업 기능으로 마우스가 어떠한 버튼에 마우스가 접근했을 때 우리가 해당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요소를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면서 보이지 않도록 할수 있는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